21일 오후 3시 청운관 B117호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 특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감독 정지영 씨와 배우 안성기 씨와 함께 공정한 사회란 어떤 것일까란 주제로 얘기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뿌리를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땅의 끝곳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